전라남도 무안 품바 명인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대한민국 4대 품바 명인이 된 고구마입니다. 또 있어. 2010년도 충청북도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 또 있어. 지겨워. 2016년도 이제 끝난 지 한 3주 됐네.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에서 영시마랑 고구마랑 해가지고 또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 하여간 뒤에 박수 안 치셨는데 끝까지 안 치셨는데. 자, 정구지 같은 이제 변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고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자, 노래 주라. 정구지 같은 이제 변네. 왜, 근데 노래는 뻔하고요. 네. 가수들 보면 괜히 멋있으려고 딱 이제. 안 멋있어요? 허리가 유연해, 내가. 엉덩이는 쳐다보지 마, 창피하니까.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마음 알리오.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오. 몇백년을 살다리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한 구려. 아무쪼록 오늘 오신 여러분들 40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각설이 고구마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여러분 건강하세요. 상체는 가만히 있어. 하체만 움직여. 허리가 이러지. 한 걸음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웃으며 건너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오. 몇백년을 살다리오. 세상은 가만 없는데 우리가 변한 구려. 하하하.